지난해 9월 필리핀. 어느 고급 주택에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습니다. 도박 사이트 조직을 검거하는 현장. 이곳은 총책 한국인 김 씨의 집. 그를 잡아야 합니다. 이제 자기를 잡으러 왔다는 거를 이제 직감을 했는지 도망을 가버려요. 집안을 다 수색해도 이제 체포하지 못하고. 저기 남편 씨는 어디 계세요? 같이 식사하다가 가셨죠? 집에 들어갔다는 정보 입수 후 바로 덮쳤지만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도 총책 김 씨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집 인근 풀 사이에서 숨어있던 그를 1시간 반 만에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인원을 포함하면 500명 이상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례가 없었어요. 국내 그런 온라인 도박 시장에 괴물 탄생을 한 거죠. 코로나19 이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컴퓨터와 모바일을 통한 도박 사이트 접속 시간 또한 늘었습니다.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전후 도박 행동 경험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2018년도에 비해서 2020년에 9.2%가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 안에 움직이는 도박장이라고 할 정도로 휴대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도박 사이트를 접할 수 있는 점도 도박 행동 경험을 높이는 데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가운데 지난해 필리핀에서 한 불법 온라인 도박 조직의 검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조 3천억 원대라는 범죄 수익금과 200여 명이 넘는 조직 규모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희 PD수첩으로 온 제보로부터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보자를 만나러 가는 길. 강희 씨는 깊은 시름에 벌써 넉 달째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차는 진짜 갖고 싶고 차 사라고 싶고 어떻게 보면 그게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진 것처럼 계속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지나. 이혼 후 두 아들을 키우며 사회복지사로 일해오던 그녀에게 불행이 닥친 것은 어느 날 날아든 SNS 광고성 문자를 보면서부터였습니다. 팀장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오늘의 운세하고 오늘 하루 편하게 보내십시오. 이제 그런 문구를 처음에는 계속 보내왔어요. 수익을 보내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어떤 사람들의 투자 수익에 관한 내용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팀장님 믿길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환급도 되고 통장에 이렇게 돈 들어오니까 어쩔 줄 모르겠어요. 300%. 뭐 7천만 원 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팀장이란 사람은 강희 씨에게 300%의 수익률을 강조하며 비트코인을 이용한 투자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분 단위의 코인 그래프가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해 예측하여 맞으면 수익을 얻고 틀리면 원금을 잃는 투자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팀장은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된다고 강희 씨를 설득했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제가 만 원을 투자를 해서 그쪽에서 매도를 하라고 저한테 신호를 줘요. 맞다 하면은 수수료가 뺀 19,000원이 저한테 입금이 되는 형식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소액 투자를 3만 원을 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그 3만 원이 12만 원이 되더라고요. 5분, 한 10분 만에. 그리고 그 12만 원을 실제로 제가 인출도 했고요.
첫 투자에 성공해 수익이 바로 생겼습니다. 2억 정도 투자를 해야 장기 리빙을 해줄 건데 연말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실적을 올려야 돼서 한 달짜리 장기 프로젝트로 실행을 한다 하더라고. 그렇게 장기로 투자를 하게 되면 500%까지 수익률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런데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순간에 보유하던 돈이 0원이 되어버린 것. 제가 이 맥스를 눌려서 보유자산 전체를 투자를 해버렸대요. 전 안 눌렀는데. 저는 분명히 거기서 말한 그 금액을 입력해서 1,000만 원 매도, 1,000만 원 매수면 그것만 입력을 했는데 제가 맥스를 눌렀대요. 전체를 투자를 했대요. 진짜 밤새도록 울었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또 제가 잘못했다 하니까 하늘이 무너져서 진짜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밤새도록 떨었어요. 그녀는 아들과 자신이 모은 돈 그리고 대출금까지 총 2억 4천만 원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을 예상해 거래하는 투자 방식이 실제 있는 걸까? 우리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블록체인 가상자산을 연구해온 홍기훈 교수. 이거는 정확히는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건 아니에요. 돈을 넣어놓고 이게 오르면 매수한 사람이 돈을 벌겠고 벌 거고요. 떨어지면 매도한 사람이 돈을 벌겠죠. 되게 단순하게 얘기를 해서 홀짝으로 보시면 돼요,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보통의 코인 거래와는 다른 눈에 띄는 점이 또 있습니다. 투자에 제한 시간이 있다는 것. 이 사이트는 3분 안에 투자해야 합니다. 딱 3분의 투자 기간을 주고 몇 초 뒤에 이게 결과가 나오는 거는 사실 도박에 매우 유사한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희 씨와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또 다른 제보자 신혜 씨. 보험사 대출을 또 받으셨던 거예요. 그녀는 보험 대출과 신용 대출,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합쳐 모두 1억 8,7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이런 식이군요. 287회차 상승 100, 288회차 하강 250. 트레이더가 지시하는 대로 투자를 했던 신혜 씨. 그런데 저는 700만 원을 분명히 써놨는데 똑같이 700을 했는데 700만 원을 넣었는데 그 금액 자체가 7천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다 날아갔다. 지금 원금이 다 날아갔다. 이거 어떻게 되냐. 이러니까 뭐 숫자를 잘못 쳐놓은 거 아니냐고. 영은 씨 역시 어이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부업 광고를 보고 들어간 투자 사이트. 하라는 대로 입력을 했는데 이제 150을 입력을 하고 거래하게 눌렸는데 근데 갑자기 5만 원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러니까 이제 완전 적반하장 식으로 너가 잘못 눌렸다. 너가 1,500만 원을 입력한 거다. 체결 내역 봐라. 이렇게 해서 체결 내역을 봤더니 진짜 1,500만 원 입력을 했더라고요, 제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나 의심스러운 상황들. 그런데 이 모든 게 제보자의 실수가 되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제보자들 모두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상한 투자 사이트의 실체는 무엇일까? 우리는 어렵게 내부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그거를 전문용어로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 전문용어로 페이크라고 해요. 또 100만 원 이득을 봤어요. 가능성을 일단 보여주고 사기라는 게 의심을 해소시켜주면 확신이 되잖아요. 이 사람이 확신이 생겼다. 그때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종목은 되게 다양해요. 사다리가 될 수도 있고요. 파워볼이 될 수도 있고 게임들 전부 다 이제 저희가 이제 재테크로 활용했던 그런 종목들이 많거든요. 제보자들은 재테크를 위해 투자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그 공간은 어느새 도박장으로 변해 있던 겁니다. 네, 약을 그러고 나서 약이 없으면 못 버텨서. 심한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매일 약을 먹고 있는 강수민 씨.
두 아이의 엄마이자 아내인 그녀는 8년간 열심히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재작년 겨울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신랑한테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내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보내고 다시 누웠지. 안 반했었죠. 근데 내 와이프 전에는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사건의 발단은 우연히 한 SNS 단체 대화방에 초대되면서부터였습니다. 가게 코로나로 장사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꾸 수익이 난다고 하고 투자 상담을 한다고 하고 자기는 이만큼의 수익이 났다고 통장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저마다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대화방 사람들. 코로나 여파로 허덕이던 자영업자 수민 씨에겐 솔깃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나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손해본 거랑 이런 것들을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소액 투자를 해보기로 한 수민 씨. 사다리 게임을 따라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라고 해요. 딱 뭐 3홀 뭐 이거에 얼마 벌어라 그러면 제가 벌잖아요. 이게 적중이 되면 제가 돈을 받는 거죠. 그냥 새로운 투자 방법이구나. 이거는 내가 모르는 그냥 새로운 투자 방법이구나. 50만 원을 투자해 65만 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정도 있다가 이제 단톡방에 초대가 됐어요. 지금 이제 여기 초대되신 분들은 500만 원 투자 진행하시는 분들입니다. 절 믿고 잘 따라와 주십시오 라고 했고 횟수를 거듭해 사다리를 타면서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큰 수익 내게 마지막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안 눌러지는 거예요. 제 것만. 제가 아예 가게 문을 닫아놓고 와이파이가 제일 잘 되는 곳에 앉아서 해본 적도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휴대폰 버튼이 말을 듣지 않으면서 큰 손실을 본 수민 씨. 원금 회복을 위해서는 추가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총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희 딸 등록금 해주고 저희 딸 대학교 들어가면 애들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면허증도 따게 해주고 싶고 그게 엄마 마음이니까 그냥 그런 거 해주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던 거. 엄마로서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내로서 남편한테 짐만 지웠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살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인 거죠. 자신의 실수로 큰돈을 잃었다는 자책과 더불어 수민 씨를 힘들게 한 게 또 있다고 합니다. 뭐가 떳떳해서 신고하러 왔냐고. 내가 도박했었어? 근데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모든 시선이 도박하는 사람으로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제일 무서웠죠. 맞아요. 저 욕심부린 거 맞아요. 네, 애한테 책상 사주고 싶었고요. 청소기 하나 갖고 싶었고요. 그 이상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마음 먹고 저한테 사기친 거예요. 아무리 호소를 해도 안 봐주더라고요. 투자라는 가면을 쓴 도박 사기. 그 뒤에 실체는 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등록이 돼 있다고 저한테 이제 사업자 등록증까지 이렇게 이쪽이 여기 말씀이시죠? 네. 인베스트먼트 적혀 있는 번호로 연락을 해봤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사업장 주소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투자를 네. 좀 유도를 하셨더라고요. 제가요? 네네. 전 처음 듣는 건데 제가 뭐 지금 운영도 안 하고 있는데 누가 네. 제 거를 도용한 거 아닌가요? 왜냐면 뭐 제가 유사투자 자문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서 자세한 상황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적힌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법인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법인이 아니에요. 개인 사업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법인이 아니에요. 저는 법인을 낸 적도 없고. 개인 사업자로 유사 투자 자문업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중단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를 이제 뜨니까 그쵸, 이거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보여주니까 지금 믿으셨다. 좀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선생님 이거를 아예 그 위조를 한 거죠. 이거 연락처나 이름이나 업체명이나 주소는 금감원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조회가 가능하니까 그러면 이런 걸 쉽게 위조할 수 있죠. 그렇다면 강희 씨가 입금한 사이트 계좌의 지급 정지 요청은 가능할까? 답답한 마음에 은행에 찾아간 강희 씨. 코인 미디엄에서 사기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거래가 지급 정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 갖고. 혹시 보시피시 뭐 돈을 그런 거는 바로 지급 정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데. 네. 이런 사기 같은 경우는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시고 경찰에 이제 접수가 되고 하시면 경찰서도 별도로 은행으로 요청이 가요. 이 계좌를 정지해달라고. 그런 식의 방법밖에 없어요. 계좌 지급 정지 요청은 경찰 수사 후에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은 현행법상 신고 즉시 계좌 지급 정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른바 재테크라고 불리는 신종 도박 사이트 피해는 법적으로 사기라는 판단이 돼야만 지급 정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돈을 되찾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불법 도박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가 처벌 대상입니다. 신종 도박 사이트들은 피해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재테크로 도박 사이트로 유인한 뒤에 도박 이용자가 되도록 해서 신고를 못하도록 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기와는 달리 처음에는 소액을 환전해 주면서 큰 돈을 잃게 한다는 점에서 악질적인 사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작년 9월 필리핀에서 덜미를 잡힌 도박 조직 또한 재테크 사기를 활용해서 1조 3천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 치밀했던 운영 방식과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저희 PD수첩이 필리핀으로 직접 가서 취재했습니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총책과 지난 추석 연휴 동안 필리핀에서 붙잡혔습니다. 우리 경찰이 2년간의 추적 끝에 현지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 작전을 펼쳤습니다. 링아? 샤파리도, 샤파리도. 필리핀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도박 사이트 총책 김 씨에 대해 잘 안다는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 시간에만 볼 수 있는 광경이 있다며 어디론가로 데려갔습니다. 두 생각보다 한 두 번째? 그 정도로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출퇴근은 승합차로 해요, 보통. 열매씩 쫙 가가지고 쫙 내리고 다시 태우고 또 그만큼 다시 가고. 필리핀 파사이에 위치한 한 대형 건물. 김 씨 조직을 포함해 많은 도박 사이트 업체가 모여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강남의 학원 차량 학생들 주택 저기 하듯이 뭐 그런 식으로. 여기는 그 다른 업종 없이 다 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모두 각자의 승합차에 올라타는 모습입니다. 승합차 행렬은 출퇴근 시간에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학습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주택단지 뭐 방 4개, 5개짜리.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하기도 편하고, 직원들 관리하기도 편하고, 이탈료를 좀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직원들의 실제 합숙 생활은 어떠했을까? 수소문한 끝에 어렵게 김 씨의 전 조직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소토 시장에서는 거의 한
한 넘버 3 안에 드는 그런 좀 대기업 체계가 다 있어요, 여기도. 이제 군대처럼 이제 직원들 들어오면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사람들도 따로 있고, 네, 팀장도 있고, 뭐, 지휘들도 다 있고, 그래요. 총책 김 씨 아래 200여 명의 부하 직원이 4개의 팀으로 나뉘어 도박 사이트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가서 이제 요건을 뺏어요. 요건을 왜 뺏어요? 도망가지 말라고. 이제 한국에서 뭘 했는지도 서로 거의 다 몰랐고요. 가명으로 정해져서 그걸로 일을 계속했었어요. 일하러 필리핀에 온 신입 직원들은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압수당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휴대폰도 일일이 검열, 문제가 되는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경찰한테 잡히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뭐 어학연수나 뭐 이런 걸로 뭐 공부하러 왔다, 아니면 카지노 뭐 도박하러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라. 경찰에 잡혔을 경우를 대비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휴대폰 비밀번호를 어렵게 설정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교육도 시켰습니다. 김 씨의 업체는 필리핀에 사무실과 서버를 두고 도박 사이트 40여 개를 한국으로 제공하며 차츰 그 규모를 불려나갔습니다. 김 씨의 업체가 있었다던 대형 건물. 그 내부는 어떨까? 보안이 철저해 보입니다.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건물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실제 김 씨의 조직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사무실. 팀마다 방을 나누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겉으로만 봐서는 여느 회사의 사무실 모습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적혀 있는 공동생활 규칙도 보입니다. 이곳에서 1년 반 동안 1조 3천억 원대의 수익을 벌어들이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 물론 사이트도 운영을 했습니다. 사이트도 운영을 했고 비중이 사이트 쪽으로는 약 35%, 30%. 나머지는 재테크해준다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원들한테 사기를 친 거죠. 거의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이제 저희는 뭐 고객 관리만 했었던 건데 근데 어느 순간 이제 1월달쯤이었나? 그때 이제 다른 신입이 한 명 들어왔어요. 한 신입 직원의 등장으로 김 씨 조직의 사이트 운영 방향이 바뀌게 됐다고 합니다. 신입이 재테크식으로 사람들을 꼬시더라고요. 하루에 뭐 300% 보장해줄 수 있다. 전화로도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제 무조건 수익 나는데 왜 안 하시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유명인들을 누가 들어도 아, 이 사람 알겠구나 하라는 그런 유명인들의 그 이름을 대가면서 반응해가지고 연락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회원 가입이나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회원 가입이나 이런 걸 시켰고요.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유명인에 대한 가짜 뉴스나 투자 수익률에 관한 자극적인 문자를 무작위로 대량 발송했습니다. 사이트를 클릭하도록 만드는 일명 낚시 문자. 문자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1대1 채팅으로 유인해 본격적인 회원 가입 작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컨셉이 되게 다양해요. 누구는 좀 이쁘장한 여자를 사칭해서 남자들한테 접근하는 방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금융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습으로 해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선생님은 좀 어떤 쪽이었어요? 저도 여자 쪽이었던 것 같아요. 문자들은 최종 목적지 도박 사이트로 향하는 길목 곳곳에 놓인 덫이었습니다. 주식이라고 해가지고 주식을 안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그 방법보다 좀 더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답안지가 나와 있는 그 게임으로 끌고 가요, 얘네들 사이트로. 얘네들이니까 조작이 가능한 사이트로. 그렇게 해서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이렇게 배팅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걸 알려주고. 짜게 가라면 짜게 가고, 거기서 이제 만약에 당첨이 되면 내가 보여주지 않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태워주거든요. 계속 게임을 하다가 수익이 올라가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일부러 죽이는 거예요? 일단 죽어야 저희가 수익이 나니까. 게임으로 유도해 초반에 수익을 얻게 한 뒤에 점점 더 게임에 빠져들게 합니다. 거액의 돈을 입금했을 때 재테크팀은 조작을 통해 회원들의 돈을 빼앗았고 다른 팀보다 수익이 월등히 높았다고 합니다. 이제 재테크를 하는 팀들은 되게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재테크를 안 하는 팀들은 항상 수익이 걔네 팀보다 이제 저조하니까 분위기가 항상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하는 돈이 없는 거죠. 들어오면 내가 일부러 주지 않는 이상은 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률은 올 100%죠. 재테크팀의 성과로 김 씨 조직의 수익이 급격히 늘어나자 그들의 생활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간부급 이상 골프 라운딩을 가면 골프장 전체를 다 빌려 즐기고 호텔에서 숙박을 하게 될 경우엔 호텔 한 층을 모두 사용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한 가족을 초청을 해가지고 호텔 빌려가지고 단체로 가는 거예요. 회사에서 모든 경비 다 제공해가지고 뭐 애인 있으면 애인도 부르고 다 한날 한시에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세부에로 한번 갔다 왔다는 걸로 얘기 들었어요. 통째로. 김 씨와 그의 가족들도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으로 초호화 생활을 누렸다고 합니다. 한 휴양시설 관계자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 팀들이 생긴 거예요, 팀. 한국 보면은 나쁜 시집이 있네, 그러던데. 생긴다니까 제일 그래, 팀이요, 솔직히. 뭐라고. 낯선 사람 보면은. 걔들이 어떤 때는 저를 보면 박스 리스트라고 하잖아요. 그 찰떡만 해도 50원 때가 될 때가 있어요. 총책 김 씨는 고급 차량만 10대를 소유하고 운전기사와 경호원 17명을 두었다고 합니다. Ang golf lang ang trabaho. Is it every day, kuya, araw-araw? Oh, yun lang. Golf lang talaga. Walang ibang illegal na involved. Pero wala tayong hindi na nangyari. 방탄으로 개조된 벤츠 맛 차량을 타고 다녔고요. 기가 한번 움직일 때마다 경호원들이 이용한 차량 총 4대가 그 미국 대통령처럼 이렇게 해서 이동하는 항상 이동을 하였습니다. 가 보면은 굉장히 조직 관리를 잘했다고 해요.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었고 보상도 굉장히 좀 잘 챙겨줬고 이렇게 해서 조직원들이 약간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조직원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가하며 도박 사이트로 얻은 막대한 수익을 바탕으로 그는 입지를 단단히 다져갔습니다. 거의 왕이죠. 그 황제 느낌이 되게 많이 약간 이제 사무실에 일하다가 그분이 오신다 하면 전체가 다 청소를 하고 대청소하고 이제 그분 맞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2019년 4월 국정원에서 첩보를 입수한 뒤에 한국경찰청과 필리핀의 공조수사가 진행됐습니다. 필리핀 이민청, 경찰특공대, 코리안 데스크 이렇게 합동으로 이제 급하게 그때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해서 오늘 검거하자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됐고 그래서 이제 검거 시간을 오후 7시 이제
골프를 치고 돌아왔을 때 2년간의 집요한 추적 끝에 경찰은 김 씨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도박 공간 개설로 이제 의유를 했고 또 조직이 체계화돼 있고 그 하는 역할이 구분화돼 있기 때문에 범죄 단체로 의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기 부분에 있어서는 재테크 팀이 존재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Kim is one of our high value targets. That's why when we effected the arrest, we tapped our PNP Special Action Forces to assist us with the operation. Large amount. It's really surprising to hear the word billion because, to be honest, because we don't really hear the word billion often. We are able to infer that there might be a lot of victims who have invested or who have been duped through this scheme. 김 씨는 현재 필리핀의 외국인 수용소에 있습니다. 하이. I am used to meet some Korean who inside. You're not allowed to go inside to have an interview with the subject due to security reasons and due to coronavirus. So if ever you're gonna have to have an interview again, you have to make a request again for the to the commissioner. 다시 면회 요청을 넣었지만 그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 경찰청은 필리핀 당국과 김 씨의 송환 시기와 절차에 대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국내 그런 온라인 도박 시장에 괴물이 탄생을 한 거죠. 그 복합한 뭐 코로나 상황도 있고 여러 청년 실업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 국내 IT 발전 그런 것들이 다 복합돼서 탄생한 게 이 김 조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폴에 따르면 김 씨 조직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통했던 총 금액은 10조 원 이상으로 추산이 되고요. 그가 몸담았던 조직원도 5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필리핀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불법 온라인 도박의 그 규모와 행태가 놀랍습니다. 필리핀의 거점을 두고 국내에 영향을 크게 미칠 정도로 온라인 도박 문제는 코로나 이후 우리 주변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 중 저희가 만난 제보자들은 하나같이 도박 자체가 돈을 딸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편의점 물류 배송 기사로 일하고 있는 성우 씨. 운전을 하고 물건을 나르는 중에도 그의 신경은 온통 한 곳에 가 있습니다. 더 하고 싶고 이름에 이름 대로 본전을 찾고 싶고 중독되는 과정은 그냥 자연스러워요. 저는 중독자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예. 그는 10년째 온라인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돈을 크게 땄을 때 그 짜릿했던 기분에 점점 더 도박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언던데 이거. 이거 오바들 떨어졌네 이거는 파워볼 오바가 나왔어요. 파워볼 언더는 떨어졌죠. 그 2만 원은 안 하는 거예요. 미적중 떴네. 이제 초 단위로 이제 바뀔 때마다 이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이제 쿵쾅쿵쾅 거리고 들담배 피면서 이제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제 그냥 기다리죠. 요즘 그가 많이 하는 온라인 도박은 미니 게임으로 불리는 파워볼, 사다리, 카드 게임 등. 대부분 복잡한 기술이 필요 없이 좌우나 홀짝을 맞추는 지극히 단순한 게임이지만 하루에 수천만 원의 판돈이 오가기도 합니다. 이런 금액만 해도 토탈 한 3억 이상은 되거든요. 그 정도가 되면은 솔직히 안 해야 되고 이제 끊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 이렇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냥
어느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제 충전하는 내 모습을 보면은 판반의 확률이 뭐 낮다면 낮은데 높다면 높잖아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만 하면은 100명이 이 반반 게임을 하면은 50명이 이르면 50명이 딸랭이 등산인데 이 바다는 아니에요. 50%의 확률임에도 도박에서 돈을 많이 잃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숫자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보통 배당률은 1.95배 정도. 1.95배.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게 거래 수수료가 5%라는 소리잖아요. 떨어지면 아예 그냥 원금 자체를 잃는 거고요. 아, 떨어지면 이게 그렇구나. 그 비대칭이구나. 수익 구조가. 아. 그러면은 평균적으로는 돈을 잃어야 정상이겠네요. 이게 페어 게임이라 공정한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는 돈을 잃어야 정상이네요. 어떠한 이유에서? 왜냐하면은 떨어질 때는 다 떨어지고 오를 때는 95%만 오르니까 완전히 페어 게임이어도 사실 이거는 평균적으로 5%를 잃는 게임. 50%일 때 배당률이 2면은 본전인 게임인데 게임을 할 때마다 내가 수수료를 뗀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도박판을 벌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이 수수료만 챙긴다고 하면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게 돼 있는 거죠. 사이트마다 제각각의 배당률, 운영자들이 기본적으로 갖는 수익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자들의 수익 안전 장치가 또 있다고 합니다. 롤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롤링이 뭐냐면 뭐 피디님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10만 원을 입금해서 게임을 하는데 롤링이 300%다. 그러면 30만 원을 게임을 해야지만 출금이 가능하신 거예요. 게임수를 네. 늘리기 위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 홀짝 게임에서 만 원을 베팅할 시 이용자가 맞추더라도 운영자는 수수료를 챙기게 되고 이용자가 맞추지 못하면 운영자는 모든 판돈을 갖게 됩니다. 이용자에게 기대 수익률이 불리하기 때문에 게임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운영자가 이득인 셈입니다. 게임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제가 따갈 확률은 적어져요. 절대 못 따요, 도박하면. 이 도박의 길은 딸 수가 없어요. 나도 그냥 맡긴 돈이지 떼야지만 끝나는 게 도박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돈을 빨리 잃으냐 늦게 잃으냐 그 차이고 결국에는 이제 영원 오링이 되는 결과는 똑같이 수렴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취재 중에 도박 사이트 업계의 은밀한 비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조작이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들었냐면 유저들이 베팅하는 금액이 얘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뭐 금액에 반대가 나오게끔 하는 거죠. 이거는 베팅된 금액을 알기 때문에 뒤집어버리는 건가요? 288회차가 돌아가요. 하루에. 그중에 세 번만 자기네가 조작을 한다고. 그래도 충분히 된다.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 금액의 흐름을 읽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작을 한다는 것. 이 상위 계정에서는 돈이 홀이냐 짝이냐 어디로 몰리냐를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만약에 돈이 더 많이 몰리면은 짝을 나오게 해서 이 돈을 회수해 가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한 군데 모일 거 한 군데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트의 수익에 따라서 10원이라도 이득이 나는 쪽으로 결과값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운에 따라 도박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박, 그 이면엔 정교하게 설계된 구조와 도박판을 움직이는 검은 손이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언제 어디서나 너무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업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미성년자를 유혹하는 사이트도 생겼습니다. 간단하게 진짜 조금만 검색해보면은 금방금방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게 들어오고 그리고 하루에도 몇십 건씩 이제 문자가 와요. 이번에 보니까 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회원을 모집을 해요. 순수적으로 여기서 지금 가입하시려면 10분을 가입할 수 있어요.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감시하는 기관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불법 도박이 많이 온라인으로 운영되고 있죠. 이것도 네. 잘 모니터링 하고 계신가요? 네, 네. 저희가 하고 잘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글에 그냥 토토 사이트 이렇게만 검색해도
이런 것들이 나와요. 한번 눌러봐 주시죠. 이게 모니터링 되고 있는 겁니까? 이런 불법 도박, 온라인 도박이 성행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거 하나도 안 되지 않습니까? 모니터링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이 불법 사이트 차단 권한을 네. 저희가 좀 그 방송통신심의에 보내지 않고 저희가 직접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부여받으려고 그 권한은 핑퐁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불법 도박 사이트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검경찰 등의 신고 과정을 거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접속 차단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방심위에선 5인 이내의 심의위원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대면 회의를 거쳐 차단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2019년 감사원의 자료에 따르면 심의 의뢰 이후 차단 여부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5일 정도. 내 돈을 딴 투사장이 너무 얄미워서 공직기관에다가 여러 차례 인터넷 민원으로 이제 정식으로 신고를 했거든요. 전화를 해도 기다려달라는 말밖에 안 하고 한 달 아니면은 진짜 두 달 이런 식으로 그냥 접수 중이라는 문구만 뜨고 뭐 아무런 처리도 안 해주다가 도박 사이트를 신고해봤자 소용없었다는 성우 씨. 네, 신청한 게 기간 연장이네요. 기간이 연장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이게 진짜. 3개월 후인가 이게 예 사이트 판매됐습니다 하고 그렇게 문자를 받았는데. 3개월 만에. 6개월, 6개월. 최근에 말했으니까 이게 신청한 그래서 되게 오래 걸렸다. 그게 아직도 있었단 말이야. 시민단체에서도 도박 사이트 관리 체계에 대해 지적합니다. 도박 사이트라는 것이 고도화되고 계속 진화되는 과정인데 그것이 방심위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솔직히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여야가 다투거나 그런 상황에서 위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그 기간 동안은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는 국민들에게는 많은 피해가 발생해도 마땅하게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차단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데요. 정치적인 이유로 심의위원들의 공백이 생기면 수개월간 불법 사이트 차단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속성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방심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려요. 하고는 있지만 여기서 모아서 일로 보내는 이 자체가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모으자마자 바로 차단 조치가 들어간다면 훨씬 빠르겠죠, 당연히. 이와 같은 지적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일까? 관리감독 규제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조금 관련해서 좀 취재 요청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사정 상태가 보니까 네 실제 영상으로 얼굴이 나가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이제 보내주시는 질문이나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 저희 성실히 작성을 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심의인원 한 명을 증원해 운영한 적이 있으며 관련 부처에 심의 인력 충원을 요청하고 있고 상시 전자심의 체계 도입을 위하여 법안 통과와 예산 확충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해왔습니다. 그들의 도박은 점점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도박의 경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유도하는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고 이런 거 좀 있다고 좀 얘기 좀 해주죠. 그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먹잇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끝없는 늪으로 들어갈 그 누가 그렇게 들어가려고 했겠어요. 사람들이 좀 꿈누나해서 좀 인지하고 왜냐면 한 가정이 이게 파산이 된 거잖아요. 다 이렇게 한 가정을 깨뜨렸고 설계된 도박에 걸려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더 깊이 옥죄는 덫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 위험한 덫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걷어내야 할 때입니다.
불법 도박 시장의 규모는 빠른 속도로 커져가고 있는데 감시하거나 단속하는 시스템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고 미성년자 유입 등으로 인해 그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는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도박 조직들은 해외 서버를 두고 날이 갈수록 지능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서 단속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터폴과의 공조 수사가 잘 이루어져서 검거와 송환도 신속히 진행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도박 사범들의 검거와 함께 중요한 것은 범죄 수익금의 철저한 환수 조치입니다. 숨겨진 수익금으로 다시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조직의 자금줄을 차단하지 않으면 도박 조직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신종 형태로 변형해서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불법 온라인 도박.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선 정부가 불법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하고 또 피해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불법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제도 역시 도입돼야 됩니다. 도박이 만연한 사회에선 국가의 미래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